어서오세요 여러분. 아메리카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제가 발음이 좀 서둘러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 발음 다 알아듣죠? 자,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요? 송강호 노래에서 오셨죠? 송강호 선생님 어때요? 훌륭하시죠? 아유, 아메리카 이런 훌륭한 선생님 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박수! 요즘 자유리 아유, 이렇게 송강호 선생님 노래 주신 20주년까지 왔으니까 조크를 안 할 순 없죠.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아빠한테 가서 물었어요. 아빠, 사람은 어떻게,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그렇게 물으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사람은 말이야, 원숭이가 진화해서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꼬마가 엄마한테 가서 물었어요. 엄마, 사람은 어떻게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 말이야,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생겨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대답이 틀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어째 엄마하고 대답이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대요. 그건 말이야, 아빠는 원숭이 집안이고 엄마는 아담과 이브 집안이어서 그래.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엄청 오랫동안 연습했는데 별로 안 웃겼네요. 박수 안 주시는 분 좋은데 제가 경부 추성할 때 볼 거예요. 남양에 가고 싶다.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맹세한 you